먼저 신한금융투자 강남센터 이상경 팀장은 오늘 하락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면서 현금 비중을 확대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분간 시장은 이런 조정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자 오늘 잠시 후에 더 구체적인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제약바이오주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모두 투자그룹 김민재 팀장은 중립, 건설주 관심 있습니다.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상승, 단기 기술주, 중기적으로는 컨택트주에 관심 있습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중립, 내수소 비재주, 비전 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 중립, 화장품 주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상경 팀장과 김민재 팀장을 화상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상경 팀장님 이틀 연속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김민재 팀장님도 귀한 아침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상경 팀장께서는 계속 그 아마 전문가들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장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보자, 현금 비중 확대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로 시장에 지금 앵간해서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락을 전망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오늘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호재에는 굉장히 둔감하고 악재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약세장 출입인 것 같은데요. 아마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 모멘텀은 좀 약화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지만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모든 자산 가격 일부는 다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출입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아마 올해 3월 달의 시장 조정은 미국 국채금리가 1.75%까지 올라가면서 시장이 뭐 코스닥 기준으로 900선 언더로 좀 깨지는 흐름이 있었는데 우리가 뭐 망각의 동물이듯이 그 흐름 자체를 좀 잊어버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5, 6월 달에 급락한다라는 기준보다는 아마 가격 조정이라든지 기간 조정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찌됐든 뭐 현금 확보 흐름을 계속 좀 가져가면서 시장을 좀 짧게 단기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아마 방송을 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원전이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저출산 관련주 그리고 최근에 제약바이오를 말씀을 드리는데 개인적으로는 탐방도 많이 다니고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입장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모멘텀에 접근해서 모멘텀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시장 흐름인 것 같습니다. 약세장 초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계속 남네요. 그래서 모멘텀 플레이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제약바이오주에 주목하고 계시는데 잠시 뒤에 다시 종목 전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김민재 팀장께서는 어떤 전략이신지 궁금합니다. 코스피가 계속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뚜렷하게 방향성이 나왔다라고 하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김민재 팀장께서 어떤 전망하고 계십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 보합 정도의 수준에서 마무리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보통 이제 휴장 전에는 관망의 흐름이 좀 나오는 부분과 사실 지금 세계 증시 대부분이 어느 정도 상당 저항 구간 밑에 바로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미국 뭐 S&P500이라든지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하락이 나왔다.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한 뒤로는 이제 어느 정도 악재 해소 관점이 진행이 되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장기적인 급락에 따른 매물권 위치까지 딱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간밤에도 이제 S&P500이라든지 나스닥 같은 경우 저항대까지 지금 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코스피나 코스닥도 지금 마찬가지면 단기적인 저항권의 위에 있고 하단으로는 더 빠지고 내려가게 될 때는 상승 추세를 약간 후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단을 어떻게 좀 지켜주려는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이 일단 돌파가 되기 전까지는 뭐 아시아 증시 역시 마찬가지일 거다라고 관점은 유효하고요. 그리고 하단에서는 여전히 매수세가 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역시 보합권 정도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면서 그냥 보합 수준의 흐름으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앞서 이상경 팀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세장 초입이다. 따라서 모멘텀 플레이를 해야 된다. 제약바이오주에 관심이 있다라는 전략인데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오늘 종목 전략은 어떻게 세우세요? 전일 말씀드렸던 종목이 아미노로직스였고요. 전일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주가 움직임이 나왔는데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오늘 21일 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이런 흐름에 있어서 좀 기대감이 있는 주식이 삼천당 제약인데요. 기본적으로 사업은 안구형 점안제 그리고 안과 관련된 치료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점안제 1위 업체인 DHP코리아를 인수를 했고요. 무엇보다도 5월 7일 날 공시를 보게 되시면 글로벌 제약사랑 3천억 백신 개발, 즉 먹는 백신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 중이고 한 달 이내에 제공 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마 5월 7일이기 때문에 이번 달 안에 이런 관련된 공시가 나올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백신 자체를 주사기를 통해서 맞아서 그냥 뭐 생산되는 뭐 제약 쓰레기를 양산을 하는데 만약에 경구형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당장에 바로 나오진 않겠죠. 다만 코로나 백신이 장기적으로는 계속 주기적으로 저희가 독감 백신을 맞는 것처럼 맞아야 되기 때문에 경구형적으로 분명히 개발은 진행이 될 것이고 국내 쪽에서는 삼천당 제약 이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좀 많이 빠져 있고요. 그래서 좀 부담 없이 뭐 모멘텀 플레이를 좀 가져가기에는 좀 적절한 가격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상경 팀장의 관심주를 들어봤고요. 김민재 팀장은 어떻습니까? 오늘 관련 주식, 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주식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제가 일단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 화요일에는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서린바이오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뭐 mRNA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고 지금 제약바이오가 많이 내려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전에 추천했었던 쪽이 바로 건설업종입니다. 아직 유효하고요. 인플레이션은 일단 우려 때문에 지수가 하락이라 하면서 지금 건설업종이 다시 한번 매수의 길을 좀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추천 종목은 제가 이화공영이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미글로벌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실적이 밑바탕이 된다는 게 가장 하단에서 좀 지지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미국도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 경기가 호황이 될 수밖에 없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뭐 수출 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내수를 일으킬 때는 항상 건설업종을 일으켜서 상권을 활발히 시킨 다음 일자리를 늘려가는 관점이기 때문에 건설업종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그린 뉴딜이라든지 디지털 뉴딜 모두 수혜를 받는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뭐 해상풍력 같은 쪽으로 새만금이라든지 뭐 제주 쪽에서 이미 실적을 굉장히 크게 내주고 있고 뭐 디지털 쪽으로도 지금 수주를 받아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 인프라 투자의 수혜주라고 볼 수도 있고 국내 뭐 부동산 안심에 따른 뭐 공급 최대량을 늘린다라는 부분에서 역시 호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급등 뒤로 눌려줬을 때 들어가시면 좋은 매수의 기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모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